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드디어 예쁜 농장에 예쁜 가을 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네요. 가을하면 역시 국화꽃, 국화꽃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오늘도 역시 이렇게 많은 국화꽃들이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화과 하면 꽃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님들 오늘 저와 함께 국화꽃, 가을꽃 속으로 소풍을 떠나보자고요. 우리 고은님들 국화꽃 보시면서 예쁜 꽃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꽃 색깔이 투톤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는 미니 소고기입니다. 투톤으로 되어 있는 컬러도 있고 이렇게 노란색 또 핑크색 그리고 주홍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색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은 미니 소고기입니다. 가격은 10cm의 화분이고요. 3,500원입니다. 이 미니 소고기는 식탁에 올려놓고 보셔도 좋고 아무데나 이렇게 그냥 이 상태로 갖다 놔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한 컬러보다는 이렇게 세 컬러를 이렇게 모듬으로 해서 해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어때요? 꽃 모양이 조금 다르죠? 이 아이는 미니 소고기이긴 한데 지지라는 이름을 또 달고 있네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소고기랑 다르죠? 이렇게 10cm분에 있는 지지 미니 소고기는 3,500원이랍니다. 네, 요 앞에 본 요거는 미니 소고기고요. 지금 이거는 지지 미니 소고기입니다. 꽃봉오리가 다르죠? 요거는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니 소고기는 혹겹이고 지지 미니 소고기는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겹 미니 소고기 어때요? 꽃 보니까 우리 고님들 되게 행복한 힐링이 되고 있으신 거죠? 아, 저는 꽃 보니까 너무 행복하답니다. 아, 정말 예쁘죠? 이것도 국화예요. 근데 요 국화는 꽃봉오리가 조금 커요. 그래서 아까는 미니미니 했는데 요 국화는 꽃봉오리가 조금 크답니다. 아, 요렇게 빨간색 또 노란색. 노란색은 흔히 봐서 국화하면 노란색이 떠오르잖아요. 네, 요렇게 진한 핑크색도 있고 또 빨간색도 있고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국화는 15cm분에 가격은 8,000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꽃이 제일 예쁜 것 같았어요. 미니미니도 이쁜데 저는 요 꽃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 고은님들은 어떤 꽃이 예쁠까요? 아, 정말 봐도 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예쁜 요 꽃은 실란입니다. 또는 샤프란이라고도 부르시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저도 요 아이를 한번 키워봤는데요. 그때는 꽃 이름도 모르고 꽃에 대한 성향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키웠는데요. 이렇게 한 움큼 정도 줘서 한번 키워봤어요. 근데 요 꽃이 참 재밌더라고요. 꽃도 잘 피워주죠. 번지기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재밌게 키웠던 기억이 납니다. 화초를 잘 키우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요 샤프란, 이렇게 한 포트에 9,000원 합니다. 노지 월동도 잘 되고요. 굉장히 매력 있는 요 샤프란 굉장히 예뻐요. 9,000원입니다.